거리두기 지침이 풀리면서 대학가는 각종 학교 행사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화석으로 불리던 고학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생들이 고학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높은 학번은 코로나 이전에 캠퍼스 그렇지. 생활을 경험했잖아. 아, 그렇지. 근데 이 코로나 때 신입생들은 네. 사실 캠퍼스를 거의 즐기지 맞아. 못해서 어떻게 학교 생활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좀 딱해 그죠? 그 타이밍에 들어간 애들 그래서 약간 좀 가이드처럼 축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뭐 도서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동아리는 또 어딜 드는 게 좋은지 모르는 거야 만나지 못했으니까 코로나 언제부터 19년부터 19년 3년 19년 말부터 2년. 2000 20년 초부터 이제 그러면 3년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고학번을 찰 수밖에 없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난 또 주변에 맛집 많이 알 거 아니야. 고학번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 조금을 더 적절하기 위해서 가이드?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거는 알 것 같아. 대학 문화를 전수받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정확하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세대들을 코로나 학번이라고 한다는데요. 학교 응원법이나 술게임 같은 놀이 문화를 너튜브로 배우기도 했다는 이들은 특히 MT처럼 큰 학교 행사를 기획할 때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고학번들은 19년도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 숙소 예약, 레크레이션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요령을 전수해주고 있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고학번 선배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지웅이는 저 말에 긍정하나? 아 그럼요.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코터라는 걸 해요. 코터? 다 못 알아들었어. 아 그러니까 신입생들 이제 데리고 세터를 하잖아요. 세터. 새내기. 새내기 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새내기 환영회라고 해가지고 아 그걸 코터. 네. 그래서 이제 2012가 다 이제 멘티고 이제 그 위에 학번 선배들이 멘토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코터라는 걸 하더라고요. 코로나. 그래. 그렇게 했다. 그 희망찬 대학생활을 못 느껴봤을까? 그렇지. 2년간. 다 온라인 지금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 전에 20학번에 만났는데 동기를 모른대요. 아,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네,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지.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착한. 얼굴을 알아도 여기밖에 모른대. 마스크 쓰고 있어. 버스면 누군지 모른대. 그러니까. 500명이 지금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 다 친구잖아, 지금 거의. 그렇죠. 친구 사귀는 게 거의 다단계식이에요. 응원단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 친구하고 친해진 친구하고 야, 네 친구 누구 보자 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볼 식으로. 지훈이는 진짜 이게 친구 많이 사귀는 이유가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니면 정치는 생각 없고 근데 아니 많이 알아두면 좋잖아요. 다들 좋죠, 좋죠. 좋은 맞아.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애무소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좋은 그냥 좋아서. 서울대 친구들이잖아요. 야, 서울대 500명을 아는 거야 그러면? 와. 나쁘지 않습니다.